이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이 교회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에페시안 카피틀로 4, 베시클로 1, 7. Sí?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한 대로 상을 많이 받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고난, 교회 때문에 받은 고난 있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그 육체 고난 때문에 결국 그가 상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데도 그냥 병원을 안 가고 다시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교회에 가서 은혜 안에 꾸준히 임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가서 은혜 안에 꾸준히 임하라. 아마 그 교회 사람들이 돌에 맞았으면 다 도망갔겠죠. 그분은 교회 가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고난을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의 환난을, 내가 받는 환난은 너의 영광이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환난을 받는데 너희들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분 성령이 계시니 한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1절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그랬지요. 여기 부르심이 영어로 뭔가 하면은 vocation입니다. vocation이란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먹고 살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이게 vocation입니다, 이게. 이 킹제임스 성경은 얼마나 영감인지 몰라요. 오늘날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job 그러지 않았고 calling 그러지 않았고 vocation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은 그분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주업이에요, 주업. 세상 직업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한 세상 직업은 취미 생활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됐죠? 교회 오는 게 취미 생활이고 세상 직업이 진짜 내 일이고 정말 세상 직업이 취미 생활이고 하나님의 일이 진짜 직업이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제가 직장생활을 20년을 하니까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이거 평생 일하다가 늙어서 죽으면 뭐 하겠는가? 그렇다고 남을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먹고 사는 거더라고요. 자녀도 교육시키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아, 먹고 살라고 살라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긴 저도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았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허망한 걸 느끼겠던데. 다람쥐가 매일 빙빙 도는 것처럼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30 중반 정도 되면 대부분 다 먹고 살라고 사는 사람들은 허망함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허망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멋진 직업이라고 그래도 뭐 변호사다, 의사다, 뭐 천문학이다, 물리학이다, 농사를 짓든지 장사라든지 요즘 뭐 전자
뭐 컴퓨터, 건축, 무역, 음악, 문화, 과학, 어떤 그러한 뭐 정치까지도 또 군대까지도 어떤 직업도요. 이것은 주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 그 얘기는 뭐죠? 그 얘기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부르시면은 내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 벌려놓으면 돈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부르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거예요. 성도들 치고라고 흑인촌에서 멕시칸촌에서 언제 총 맞을지 모르고 벌벌 떨면서 그 방탄유리 안에서 말이죠. 특히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 강도가 들어올지 모르고 이런 가운데서 벌어들인 돈을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말이지 엄청난 돈을 걷어가지고 엉뚱한 데 갖다 준다는 거야. 엉뚱한 데 갖다 준다는 거야.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Philippians 3 verse 1-4 13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뒤에 것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뒤에 옛날 일이 있잖아요. 영원히 없어진 겁니다. 그건 영원. 그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뒤를 바라보게 하죠. 여러분 여우가 도망가다가 뒤를 살짝 바라보고 뒤를 살짝 바라보고 그러죠. 그럴 때 포수가 있다가 뒤를 바라볼 때 빵 싸가지고 죽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뒤를 바라볼 때요 사단이 한방 쏩니다. 여러분 절대 뒤 바라보지 마세요. 옛날에 있었던 일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면은 꼭 낙심합니다. 좋은 일 있나요? 뭐 없습니다. 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악한 세상이니 뭐가 있겠습니까? 에?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2 Timothy 1: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이게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서 떠난 이것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푸겔로와 헤모게네가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가 종종 나에게 생기를 주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로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일어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네가 잘 아느니라. 이거는 목회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떠났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 있어야 돼요. 저를 부르실 때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이 세 가지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부르심이 전부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 교회에 푸겔로와 헤모게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또 디모데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에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예? 목회자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참 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을 상 달라고. 제가 뭐 돈 있으면 돈을 좀 많이 드리겠는데 물질은 가진 게 없으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1대1로는 제가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칭찬할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람들을 칭찬할 때 연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봐도요 일 잘하는 사람을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칭찬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날까 봐.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저 사람을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번도 너 참 잘한다 얘기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한테는 더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분량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게요 굉장히 막 어떨 때는 막 대놓고 막 칭찬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 끝나게 돼요. 거기서 끝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심령이었습니다. 이 고귀한 상을 쫓아갔고 이렇게 이 부르심이 합당한 대로 사도 바울은 행했고 누구나 다 부르심이 전부 달라요. 근데 어떤 부르심이 상관이 없어요.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많은 일을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상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조금씩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이게 올라가게 하시더라고. 저도 이게 여러분 얘기하지만 구원받고 그냥 조금씩 구역 찬송인도 그 다음에 주번 사람들 오면 앉히는 거 안내하는 거 그 다음에 주번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가니까 헌금 기도시키는 거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조금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더란 말이죠. 엄청난 훈련을 제가 받은 훈련은 말도 못해요. 전도사 3년 때 훈련 받은 거는요 저는 완전히 죽었었어요. 완전히 찬양인도를 하는데 수요일날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인도 했는데 금요일날 올라가시더니 금요일날 우리 청년부 제가 담당한 청년부 아이들이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대뜸 날 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위에서 송전도사 그거 찬양인도야 그게? 하려면 똑바로 해! 그러더라고. 사람들 다 있는데 우리 청년회원도 다 있는데 청년보다 아멘 어떡합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데 내가 다시 취직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다 그래요. 여러분 난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난 죽어라고 합니다. 그분이 박사거든. 제너럴 일렉트릭의 본부장이었어. 일본 나는 이제는 이 일밖에 모른다고 다른 거 돌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코나를 몰아놓고요 그렇게 3년을 훈련시키다가 딱 차니까 목사 안수를 주시더라고요. 훈련 받으면서 공부했죠.
자,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훈련을 안 받았다면, 내가 집사 때는 하나한테 아주 공손히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전도사 되니까 그때부터 뭐 그냥 인정사정 안 보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훈련시킨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냈어요. 훈련 받고 오라고. 이렇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자훈련은 그게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내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내 모든 자존심이나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도 가만히 바보처럼 있는 거예요. 사도바리 그랬잖아요. 그 쓰임받은 거죠. 자, 2절 보니까 에베소서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골로시안 chapter 3 verse 12. 여기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으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예, 성도들은 이렇게 되면 항상 찬송을 흥얼흥얼거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흥얼흥얼흥얼 찬송이 흥얼흥얼 안 떠나요. 입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면 벌써 말라가는 징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chapter 6, 1 6장 1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데 세상 사람도 그러더라고. 너나 잘해라 그러더라고요. 하도 안 하니까 세상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니라.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 겸손이 뭐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 화내지 않는 거죠. 오래 참음. 온유하면 오래 참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참 보면 조금만 내가 정신을 다른 데 놓고 있으면 금방 교만해지고요. 금방 화를 내게 되고요. 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주의 종들이 한 자리에 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빌리 그레이 목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찰스 피니도 있고 또 프랭크 노리사는 사람 뭐 잭 하일스
피터 로크만 목사는 전도한 제 카일스 목사라든가 빌리 썬데 야구선수 DL 무디라든가 유명한 밥 존스 시니어라든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이루고 여기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만약에 방 하나에 한 이틀만 가둬 놓는다면 여러분 찬송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싸우는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만약에 이틀도 안 돼서 피 터지는 소리가 날 거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목사님들 회의할 때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이제는 위대한 종이라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못 참는 거예요. 요만한 거 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차라리 베이비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옛날 베이비들이 서로 똥 싸고 짐 뭉기면서도 히히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커봐요. 이러고 아이 냄새나는 너는 왜 이렇게 냄새나냐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요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특히 주의 종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내가 배운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이죠 금방 지지보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내 마음에 안 들면 위에서 막 안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가 죽으셨죠.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인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을 뼈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걸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죽어있는 죄인들이 필요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분은 죄인밖에 없어요. 세상 철학자들이면 뭐 그런 게 있냐고 뭐 어떻게 죄인을 받아들이냐고 좀 착한 사람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3절 보니까 화평의 띠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살았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죽었어요.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으며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그분의 몸 안에 이미 두셨어요. 또 올바른 기능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어요. 우리 한번 어떤 기능을 줬나 보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 Corinthians chapter 12. 어떤 기능을 줬는가?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들이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여러 가지 방언들을 기도함을 그러지 않았죠?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통변이 아니라 통역입니다. Interpretation.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됐어요. 참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가 지금이죠. 성령 안으로 같이 마셨어요. 같은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성령을 다 마신 거예요. 같은 성령을 마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성령께서 필요하신 대로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봉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순종해서 할 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띠는 성령의 하나됨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자, 화평의 능력이 잘못하면 이거를 범하기 쉽죠.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요. 로마 14장 보세요. 로마 14장. Romanus 14. 이게 뭔가 하면 다 읽진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그래도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들은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 받았어요. 누가 뭐를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이 없어. 고기를 먹든지 채소만 먹든지 상관이 없어. 어떤 나를 소중히 여기든 안 여기든 간에 주를 위하여서 소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자신에 관해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말하고 행했던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는 거죠. 구원을 못 받으면 거기 가지도 못하죠. 거기 가는 것만도 정말 축복이죠. 그런데 거기 갈 사람은 이제 죽어도 지옥에 못 가니까 거기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아, 나 천국 가니까 됐지 뭐 이러고 막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을 심판받아요. 아이들한테도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피터로 구멍 목사님이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거 보여줄 거예요. 백보자 심판석도 보여주고 어린아이 때부터 그걸 봐야만 아이들이 조심하죠. 보세요. 옛날 보세요. 아이들 몇 명 안 되는데도 한 아이를 왕따 만들잖아요. 이래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왕따만 만들었나요? 그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렸는데요. 이게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지난주에 그 DVD를 보면서 애들이 숙연해졌어요. 숙연해지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릴 때 와서 놀리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영육간에 철이 없는 거야. 애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이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화평에 띠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인가요? 그 사람도 모든 과정을 다 겪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Acts 15 15장 39절 Verse 39 36절부터 보죠.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로 가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구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경유하여 교회들을 강건케 해 주니라. 심히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히 다투었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어서 심한 의견 대립이요.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말년에 가니까 자기가 죄인의 괴세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잘못하다 보면은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막 그냥 다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이게 왕국 아닙니까? 이거.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왕국이 교회예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 이게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원. 그렇잖아요? 세상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을 할 때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상 받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도 이거 못하면 상이 없어요. 아무리 초신자라도 이거 하면 엄청난 상이 있어요. 자, 본문 돌아가세요. 4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한 분 주나 한 하나님이나 한 몸이나 한 믿음이나 뭐 이런 거는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한 침례가 나오죠. 한 침례. 한 침례가 뭘까? 성경에 말이죠. 침례가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일곱 가지. 침례가 일곱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침례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오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지나갈 때 그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침례를 받았다. 물속을 통과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침례예요. 물침례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침례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주의 나라에 올 때에 내 두 아들을 양편에 좀 앉혀달라고 그럴 때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받을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럼 받아라. 그러나 그 자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받을 침례가 뭡니까? 죽음의 침례예요. 죽음 안으로 들어간 침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침례예요. 죽음 속에 들어가잖아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가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종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불침례, 불침례. 이게 불못이에요, 불못. 그 불못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불침례라고 그게.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시켰죠. 그 몸 안에 있어요. 주님 몸 안에 있다고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건 물침례 얘기예요. 물침례.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번 주일날 한 14분이 침례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의 피로 양심이 씻김 받았죠. 양심이 선해졌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에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작정하는 겁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자, 마지막으로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 쓰러지는 게 성령 세례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랍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바꿔놓으니 캐톨릭에서 나왔죠. 세례란 말은 사도행전 1장 1장 3절 보겠습니다. 아, 4절부터.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줬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성령 안에 들어가가지고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예요. 이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죠. 성령이 오실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생수가 흘러나가서 사회가 살아나는 것처럼 생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물 같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딱 들어오신 다음에 물 같은 성령이 들어 살아난다면은 그 다음에는 봉인을 했어요. 인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치 주전자에 물을 찬물을 집어넣는데 끓이면 수증기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전체 확 그냥 포만해가지고 뚜껑을 막 올랐다 내렸다 기관차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것처럼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생수가 그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막 그냥 위로 넘치는 것처럼 푹푹 넘치는 것처럼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뭐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그래. 그럼 성령 받을 사람 나오라 그래. 또 막 쓰러뜨려. 그럼 성령을 또 받는데 성령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은 딱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아요. 근데 대개 그걸 느끼지 못해. 나 충만한 생활을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부흥해가지고 컬컬하면 기도원 가고 컬컬하면 부흥해가지고 한 번 그 무슨 무당구설 한 번 나면은 좀 시원해.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부 꺼져버려. 그런데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 먹이는 사람입니다. 요즘 부흥사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양떼들이 불쌍하죠. 양떼들이 불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침례라고 그랬을 때는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게 한 침례예요. 아까 읽었죠.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읽습니다.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가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번 마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으로 충만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전도하고. 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입으로 증거할 때 성령이 막 넘쳐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통 땐 예배 한번 보고 집에 가서 뭐 맨 일하기 바쁘고 찌들려 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이러고 찬송 부르다가 그냥 나오셔 그럼 나와가지고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팍팍 쓰러지고 뒤에서 받아주고 난리 나죠. 제가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별거 안 해본 거 없어요. 저도 기도받으러 나오라 놓고 앞만 지나가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손도 안 되는데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어요.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침례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침례 속에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또 신학자는 그래, 아 요가 하나니까 한 침례니까 물론 침례 안 받아도 된대.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대개 요즘에 성령 세례 세례 그래가지고 뭐 좀 뜨끈뜨끈해지는 거 그게 성령 세례라고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갈라디아 3장 보겠습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 가지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죠.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거는 동시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믿을 때 느껴지진 않아요. 마치 큰 물통에다가 물 한 잔을 집어넣었습니다. 느껴집니까? 꽉 차이 느껴지죠. 그걸 불로 막 떼야만 느껴지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점점 끌어올라가지고 쭉 많이 차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니까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죠. 무섭죠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 길거리나 전도해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니까. 이따만 깽이 지나는데도 딱 붙잡고 전담은 확 거꾸라져요. 왜?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 마귀가 있어도 마귀 우리 주님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총으로 쏘고 그래요. 위에서 다운타운에서요 칼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나 다 버려요. 한 번은 맥카드 공연에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목사님 그래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목사님 그래 조그만 소리로 해서 들어보니까 저기 위에서 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도 못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마약이라고 있어요 형제가. 예수 믿는 형제예요. 막 고민하고 있었어. 그날 돈이 없으니까 칼 한 자루 탁 품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돈을 좀 털라고 그러고 이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앞으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날 보냈죠. 나를 보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불렀대요. 죄질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를 불러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이 이렇게 나왔대. 부르게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아유 무릎 꿇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칼을 버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엄청난 거예요. 마케 전도할 때도요.
거기서 막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보다가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지나가요. 왜? 그 성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말이죠. 보통 시장 보러 갔죠. 가끔 시장 보러 갈 때 누가 막 거기서 설교하자고 하면 나도 어우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도 좀 주눅이 들어요. 똑같아요. 누구는 이거는 그때그때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안 한 거면 하루가 땅 차요. 이거는 물이 밑에 이렇게 깔려있느냐 팍 파올라오느냐 이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한 침례라고 그런 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건넜다는 얘기예요. 예? 전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 보면은 이걸 가지고 성령 침례를 가지고 성령 세례를 가지고 다르게 얘기해가지고 말이죠. 방언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방언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외국말로 막 방언해요. 진짜 막 일본말로도 방언하고요. 진짜 언어로 방언을 해요. 방언은 통이라는 건 원래 언어를 얘기해요. 많은 족속과 방언이라고 그랬죠. 많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방언이라는 것이 모든 민족들이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지금 저 엘류 형제가 스페니시도 하지만은 자기네 방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야족 방언이에요. 이상해요. 마야 방언. 마야가 2000년 이상 존재했던 나라인데 하루아침에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돼요. 2000년 이상 돼 있어도 미국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미국 뭐 300년도 안 됐잖아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바벨론도 얼마 안 됐어요. 다 옛날 모든 히틀러도 그렇고요. 로마도 그렇고요. 기껏해 몇백 년 갔어요. 마야는 2000년 갔나요? 그거 거기도 없어졌어요. 저기 가서 보면서 말이죠. 아, 하나님이 별 하나만 떨어뜨리면 그냥 폭삭 들어가는구나. 거기 그래서 거기 돌들이 전부 그 용암 그 녹은 거 있죠. 시커먼 그런 돌들이야. 다. 거기가 뭐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게 떨어진 거예요. 거기. 움푹 파인 거죠. 그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미국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에요. 1776년에 세워졌는데 뭐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도 한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에요. 다 하나야. 성령도 하나예요. 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는 거 디모데후서 4장 어떤 믿음인가?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교회는 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내가 느껴져야 돼요. 내가 느껴져야 된다고요. 이 목회자는 정말 그래야 돼요. 딱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아, 어렵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은 하나 같다고 그래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 수천 명 되는 교회는 뭐 누가 누군지 압니까 그거? 모르죠. 디모데전서 한번 1장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장 1장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오늘날입니다. 마귀들의 교리를 따릅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별 믿음이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놨어요. 마음대로 짓거려 놨어요. 뭐 어제는 잠깐 보니까 뭐 14만 4천이 두 중인이라고 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14만 4천이 둘이 됩니까? 그 사람은 수학 빵점 맞았을 것 같아. 참다. 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14만 4천이 두 중인이 됩니까? 그런 해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뭐 아인슈타인은 하나님 말씀이 수학하고 다르다래가지고 자기는 수학을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런 바본데. 참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물 침례를 받았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물 침례 받을 때 그런 기쁨이 아마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넘칠 거예요. 아마 그날 보면 알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면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될 텐데, 아버지, 정말 모두가 한 믿음, 한 주님,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침례, 한 몸 안에 성령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자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또 아버지 그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 받아주며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의 그 용납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첫사랑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내가 좀 싫어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인데 서로 용납하며 서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